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오늘은 폭우 오던 날 농장에서 하우스 고추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무 파고 했으면 흙이 다 잘라졌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산자태 날 뻔했어요. 엄명아! 어디가? 이리 내려와. 이와 일로와. 왜 여주밭 둘러보는 거야? 여기. 꿀빠는 가족! 이오는 날 고추를 따고 있어요. 이 고추가 키가 엄청 컸답니다. 엄마도 고추를 따고 있어요. 고추 많이 나왔나요? 나오기 시작이다. 우와, 나오기 시작이다. 확실히 하우스 고추라 그런지 고추가 엄청 길고 앞이도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고추는 노지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냐는요. 몽룡이 얼굴 길이만해요. 몽룡이는 지금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은데 천둥 쳐. 무서워. 우비까지 입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굉장히 센치해요. 짜증나. 하우스 고추라서 확실히 엄청 길고 두껍네요. 두껍고. 네. 네, 얘는 이제 척적이라서 그렇게 안 한데, 어쩌고 이제 앞쪽으로는 많이 크더라고. 그래, 너도 고추 좀 따. 이제 고추 따는 계절이 왔어요. 네, 이제 고추 따는. 이제 고추가 열먹어갖고, 조금 늦었는데. 네. 지금 이게 두물째인 거죠? 원래는? 원래는 두물이지. 아. 근데 천물을 못 딴 거지. 왜냐면 열먹어갖고 다 꼬실라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Y자로 해놓으니까 고추 따기 좀 편하신가요? 따는 거야. 편하고. 고추가 이제 밀집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추도 좋고, 사람도 네. 따기 좋고. 맞아갖고 고추 터진 것처럼 이게 왜 터졌냐면 이게 더울 때 물 줘서 그래. 더울 때 물 줘서. 이만큼 좀 똑같아. 하우스는 아무래도 비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더운 날 저희가 이렇게 물을 줬는데 갑자기 물을 먹어서 저렇게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 여기 고추 다 따야 돼요. 비가 아주 무섭게 와요. 지금 비가 너무 자주 오고 해서 노지 고추들은 거의 탄저오고 됐다는데 저희 고추도 조금 습해서 그런가 눈처럼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막 곰팡이 나고 점점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데 걱정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아빠 여주 가나 봐. 여주? 이리에? 차에가 그려져 있어.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어두워서 고추 따는 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다 익은 빨간 고추인지 아직 좀 꺼뭇꺼뭇한 고추인지. 모쪼록 여러분들도 폭우에 피해가 많이 없으시길 바라며 밖에 물이 막 엄청납니다. 고추하우스 옆에서 이렇게 지금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하우스 문을 닫아줘야 할 것 같아서 옆에 문도 다 닫아두고 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무리하게 입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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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 여러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제 모두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 조심하세요. 안녕. 물난리가 났어요. 물이 엄청 납니다, 비가. 올라와! 가자! 가자! 하우스 옆쪽으로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물살에 다 파져가버리면 안 되는데. 물로 못 간다, 목녀가. 지금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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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옆으로 돌을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 산에서 지금 물이 올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공간에 이렇게 지금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와, 단시간에 비가 이렇게 오네. 산에서 흘러는 돌들 흙들이 막혀갖고 물이 안 빠져요. 우리 노는 괜찮나요? 와, 옆에 지금 봉봉에 물이 가득 차서 다행히 노는 잠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제 모습을 찾은 엘림 농장. 그날 수확한 고추는 건조기에서 1차 건조를 시킨 후 햇살 가득한 비닐하우스로 옮겨졌답니다. 올해는 참 비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